30년 동안 질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그 내용을 오늘 생생하게 간증함으로써 여러분과 더불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잠깐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3절 구약 출애굽기 20장 3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계셔서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을 홀로 통치하시는 나의 하나님, 하늘에는 무수한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찌하여 우리 천한 것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축복의 반열에 세워서 이 귀한 보좌 앞에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밤 간증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병들어 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밤 간증을 듣다가 모든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피를 토하면서 죽음 직전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밤에 증거하오니 성령의 생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안 계셔서 조금 제가 좀 인사 좀 드리고 좀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었는데 안 계셔서 좀 서운하네요. 자, 저는 전라남도 저 해남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제일 남단에서 아주 천박한 초보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가세가 곤란했던지 학교를 중도 입회하고 낮에는 아버지와 같이 일하고 밤에는 큰 뜻을 품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이냐 하니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끌끌거리고 가슴이 답답한 병이었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해요. 약을 많이 갖다 먹었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저 해남에서 광주까지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혹시 불치병이 아닌가 하고서 엑스레이 찍을 때마다 깨끗이 나와요. 그래, 의사가 그래요. 당신은 이 병에는 절대 안 죽는다고. 절대 안 죽으니 걱정 말고 가서 일하고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래, 나는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먹고 이겨가면서 낮에는 아버지와 같이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일하다가서 이 병이 7, 8년 되고 보니까 만성적 체증으로 변해가지고 그때는 거의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가슴에 돌멩이 같은 것이 철썩 붙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저 해남에서 서울 종합병원에 올라갔습니다. 종합병원에 올라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내과 과장이 하는 말이 당신은 병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선생님, 내 가슴에 돌멩이 같은 것이 철썩 붙어가지고 이렇게 괴로운데 이게 뭐예요 했더니 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 데이터에는 아무 병이 없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래요. 약 없습니까? 약은 주기는 줘요. 약은 10%만 의지하고 당신은 정신요법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요. 지금 뭐 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고등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책 덮어두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휴양하면 이 병은 금방 낫습니다 그래요. 그래, 책 덮어두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새소리 물소리 들어가면서 휴양을 했더니 병이 안 낫고 더 날짜가 갈수록 질병이 점점 짙어져 가요. 그래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서 그때는 세브란스병원, 고려병원, 한양병원, 4대 종합병원을 전부 순리하면서 전부 진찰을 다 해봤습니다. 한결같이 그 의사들이 말하기를 아무 병이 없다는 거죠. 신경성 유장병이라고. 그래 하도 안 돼서 한약방을 갔더니 한약방 의사가 진맥을 해보더니 이 병은 의사가 못 고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약을 먹어야 낫는다고 그래요. 그래 나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 그때부터 한약을 달여서 먹고 또 안 나서면 버리고 먹다가 버리고 안 나서면 버리고 우리 집 사람이 하여간 3년 동안에 한약을 얼마나 짜느냐 하면은 600첩을 짰어. 3년 동안에. 지금은 기계로 짜지만 그때는 손으로 전부 짰습니다. 손이 다 갈라지도록 그렇게 한약을 먹어도 병이 안 왔더란 얘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병은 구레인을 먹어야 낫는다고 그래요. 그래 동대문 그 구레인집 있잖아요. 갔습니다. 가서 이거를 먹어야 한다고 그래요. 큰 팔뚝만한 흑질백장 이거를 먹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구레인을 내가 병 낫기 위해서 한 달간에 83마리를 먹었어요. 병은 낫지 않고 몸은 낫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 내가 어떻게 그 기름이 흘러서 하루도 못 입어요. 그리고서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첫 어린애 난 태를 사서 먹어라.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한테 부탁했더니 첫 어린애 난 태를 15일 만에 구했습니다. 그걸 가져다 놨더니 얼마나 냄새가 나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전부 썰어가지고 고물 다 묻혀가지고 그놈을 다 먹었습니다. 또 사서 먹고 또 사서 먹고요. 세 개를 먹었습니다. 온몸 전체를 쑥으로 떠보고 춤도 맞아보고 인간의 도리는 다 해본 거예요. 우리 가정이 불교 가정입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우리 어머니가 점을 치고 와서 하는 말이 야, 네 속에 귀신이 들었다 가더라 그래요. 아니 어머니 이 대명천지에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귀신이요? 아니야 네 속에 귀신이 들었다 가더라. 절대 병원에 가면 못 고친다 가더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무당이 부담은 낳는다 가더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점쟁이 불렀습니다. 아 점쟁이 불러가지고 점을 쳐봤더니 그 점쟁이가 내 과거 얘기를 그렇게 잘 맞춰. 어머니가 얘기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아프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3대 할아버지 신이 내 속에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구다하면은 금방 낫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것을 모르고 병원만 10년을 돌아다녔네? 그러고서는 날짜를 받아가지고 나을 거라고 밤새도록 구설했습니다. 밤새도록 구설하고 일주일, 이주일 기다려봐도 아무 소식이 없네. 더 몸이 더 아파. 더 답답하고 가슴이 돌멩이 같은 것이 착착 붙어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가도 안 되니까 내 속에 귀신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점쟁이한테 갔습니다. 답심리 유명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을 쳐봤더니 그 점쟁이도 그렇게 내 과거 얘기를 더 잘 맞춰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냐고 그랬더니 그 점쟁이는 내 속에 있는 신이 탈출한 얘기예요. 누구요? 그랬더니 당신 할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끌끌하고 유장병으로 돌아가셨거든. 아 이번엔 진짜구나. 우리 할아버지 혼백을 달래기 위해서 진수성찬 차려놓고서 밤새도록 구설을 했습니다. 하고 일주일, 이주일 기다려봤더니 아무 소식이 없고 더 아파 끌끌거리고 더 답답하고 토하고 막 그래. 또 점치고 그다고 점치고 그다고 얼마나 무속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네들 말 듣고 홀려가지고 끌려다니면서 병원에 가면 안 되니까 내 속에 있는 신이 들었는데 이 신을 쫓아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나는 전혀 의식을 못하는데 소화만 안 되고 끌끌거렸지 귀신이 든지 전혀 나는 의식을 못했습니다.
점치고 구다고 점치고 구다고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구설을 했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불악 사람들 어려워서 이사가고 또 이사가고 세 번을 이사했다고. 수 없는 세월에 병 걸리니 그럭저럭 18년이 됐습니다. 얼굴은 살은 전부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뼈만 앙상하게 뼈만 남았습니다. 딱 죽게 돼 있다고요. 어째 그렇게 오랫동안 무속신앙에 빠져가지고 오래 그렇게 고생이 되느냐 하면은 점점이마다 그래요. 과거는 비슷하게 맞춰요. 그놈 때문에 환장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신이 그 점쟁이마다 다 틀려요. 7대 할아버지, 6대, 5대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종각귀신, 처녀귀신 할 것 없이 무서운 귀신이 나오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점쟁이 말은 이번만 하면 나왔습니다. 이번만 하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해요. 병원에 가면 안 되니까. 엑스레이 안 집히니까. 이렇게 해서 점쳐오다고 점쳐오다고 5년을 했는데 오늘 밤 짧은 시간에 다 이 무속신앙에 얽힌 얘기를 다 하지 못하고 딱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동생이 와가지고 그래요. 아, 형님 점을 치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점을 잘 친 사람을 알아놨습니다. 그래. 누구냐 그랬더니 대한민국 점술협회장을 알아놨습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잘 치겠습니까? 그래 나 그 사람 어디 사냐 그랬더니 상계동에 산다고 그래서 내가 쫓아 올라갔습니다. 40대 초반 여인인데 얼마나 영이 밝는지 생일 생신 넣기 전에 벌써 강신이 딱 돼가지고 귀신이 내려가지고 나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내 손을 탁 잡대요. 형부 오라고. 형부. 그 점쟁이가 나보고 그래. 귀신이 그 강신 돼가지고 탁 뿌려버렸더니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처제입니다. 그래. 처제가 죽은 지 그때 11년이 됐거든요. 39에 암병으로 죽었던 그 청춘 귀신이 와가지고 나와 대화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처제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당신이 처제예요? 그래서 분명히 처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왔습니까? 당신 귀신인데 물러가라고 그랬더니 형부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산에 가면 비 오고 바람 불고 번개 치고 갈 데가 없으니 나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막 서럽게 울어요. 그래 나는 진짜인 줄 알고 같이 손잡고 얼마나 울었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때는 아 이제는 이 악령의 정체를 알았구나. 이제는 잡았구나. 그러고서는 아주 법사, 무당, 점쟁이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내 속에 있는 귀신 정체를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봤더니 먼저 산에 가서 산굿을 하고 산실장 앞에 가서 그러고 집에 와서 살풀이를 하라고 그래. 그래서 인왕산, 남한산성, 북한산성, 성남 전부 다 이렇게 산실령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인왕산 산실령이 제일 높다고 그래요. 거기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래 돼지 큰 거 잡아가지고 11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진짜 그날 산구설 산신령 앞에서 하는데 볼만해요. 얼마나 구설 크게 했는지 그다 하고서는 집에 내려와서 그 젊은 청춘 귀신을 위해서 살풀이를 또 했습니다. 하면 병이 나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아요 안 나아요? 어림없는 소리 말아. 하, 토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죽겠습니다. 이제는 점쟁이 우리 입으면 다리뼈를 내 부지러블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더니 마치 또 불교신자 우리 누님이 광주에서 젊은 여인을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야 점 한번 쳐봐라. 점 안 칩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이 여자가 전라남북도에서 점을 제일 잘 친 귀신 점쟁이라고 점 한 번만 쳐봐라. 그래 또 누님이 광주에서 거기까지 왔는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또 점을 칩니다. 아니 그 젊은 여자 참 이 악령이 그 영이 그렇게 박대요. 아주 그냥 내 과거 얘기 미래 과거 현재를 그대로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미쳐. 어? 아 그러면서 얘기하던 도중에 탁 어느 귀신이 늘어가지고 나를 탁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손을 붙잡은 게 아니라 이 몸을 탁 붙든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야 누구냐 그러고 발로 내 차버렸더니
그 처녀 귀신이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숙인데 세상에 아재 나를 벌써 잊었습니까? 그래요? 정숙이가 누구냐? 그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9년 전에 죽었던 우리 큰대 형님 딸이 김정숙이거든. 아니 머리도 좋고 얼굴도 그렇게 예쁘더니 19에 죽더라고. 그래서 어느 가을날 하도 불쌍해서 나도 매장 한 데까지 쫓아가서 꽃다발 얹어주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정숙이가 그대로 와가지고 나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이것이 누구냐 이기야. 이 정체가 뭐냐 이기야. 네가 분명히 정숙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너희 어머니한테 한 거고 나한테 왔느냐? 저희 어머니가 그때 미국에 이민 가고 없었거든요. 그래 정숙이 귀신이 하는 말이 아재 내가 미국을 어떻게 갑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귀신은 태평양을 못 건네가. 희한하지요. 그래 나는 책을 쓸 때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귀신은 태평양을 못 건네가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또 소근샘 치고 아차산이라고 있습니다. 망우리 산줄기 큰 산이죠. 거기 또 돼지 큰 거 잡아가지고 와서 돼지 머리 묻어놓고 거기서 얼마나 구슬 크게 했습니까? 굿하고 집에 와서 정숙이 처녀 그 혼백을 달래기 위해서 살풀이를 했습니다. 살풀이하고 났더니 아주 토하고 가슴에 꽉 맥혀가지고 전혀 죽도 안 내려간 거예요. 그래 광주에서 온 그 여자가 내가 혹시 병이 조금 나으면 몇 푼 얻어가려고 집에 먹고 있거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도 내가 화딱 생각해. 전년 쫓아버려라 전년 쫓아버려라 돈 몇 푼 줘서 보내라.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저씨 그런 병 못 고칩니다. 내가 아저씨한테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드립니다.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아저씨는 무당이 될 팔자입니다 그래. 속에 있는 신을 받아가지고 점치고 구다는 무당이 돼야 병이 낫지 절대로 안 낫습니다 그래요. 와 그 소리 들었더니 기가 차대. 내가 무당이라니 세상에. 나는 그때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세상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은 과장이야 중앙청에. 그래 건너방에 건너가서 생각해봤더니 과장이 문제가 아니요 권세와 명예가 문제가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느냐 이거야 바로. 에라 모르겠다. 내가 무당이 된다. 무당도 사람인데 내가 신을 받겠다. 나갔습니다. 나가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나머지 여생을 내 처자 이별하고 어느 제주도 무속촌에 가서 여생을 보낸 것이 내가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결심을 하고 내가 신을 받겠다고 나갔더니 그 무당이 그래야 한다고 그래야 한다고 그때부터 강신구사를 합니다. 복장구를 치면서 강신구사를 하는데 대나무를 잡으라 해서 대나무를 딱 잡았더니 아니 내 심장이 거칠게 뛰면서 내 얼굴이 확 이그러지면서 귀신이 내 신이 내리는데 내 온몸 전체가 전류가 흐른 것처럼 쫙 신이 내리는데 너무 희한하더라고. 한번 해봐. 그리고 대나무가 달달달달달 떨리는데 아 나한테 신이 내렸구나. 내가 알아요. 신이 내렸구나. 그러면서 입에서 뭔 말이 터지면 자꾸 뱉으라고. 입에서 말이 터지면 말을 해보라고. 말을 해야 점쟁이가 되고 무당이 된다네요. 악령도 참 희한합니다. 성령은 뭐요? 성령도 우리가 사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야 구원에 이르느니라. 악령도 마찬가지요. 악령도 입으로 터져야 점쟁이가 되고 무당이 된다니까요. 아무리 해도 안 터지네. 30분을 옥주경을 입고 복장구 치면서 그렇게 강신구슬 해도 안 터집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 무당 점쟁이들이 희한하다고 막 그래요. 한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영이 내려와가지고 와 그냥 뒤집어 막 설거지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 영이 내려와가지고 전부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 누군데 인연더라. 우리 아들이 무당이 돼야 인연더라. 그러고 막 집어차버리고 막 그러게 우리 아버지 영이 어느 여인한테 내려와가지고 그 여인이 우리 아버지 형세를 하는 거예요. 야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기도원에 한 2,000명 모인 데 가서 안수집사 때 간증을 했더니 귀신 그랬더니 전라북도에 두 분 목사님이
기도원장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김동일 집사님 간증 내용은 좋은데 아 제발 귀신 귀신 그러지 말아가라고 거부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이 성경 보십시오. 사탄 마귀 얘기는 몇 구절밖에 없잖아요. 전체가 귀신이에요. 신약성경에 몇 번 나와요? 두 번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주님도 말하기를 너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성경의 근거를 두고 하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잡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자 위에 손을 얹은 중 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뭔 소리 하고 그런데 내가 그때부터 악령의 정체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거부하는 게 일어나니까 사탄이라 하라고 사탄이라 하라고. 물론 사탄, 마귀, 귀신은 본질에 있어서는 같대 신학적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갈 것은 우리 몸에 와서 붙은 모든 질병은 모두가 귀신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래, 지금도 그렇죠? 저 베레아 사람들은 모두가 귀신으로 알고 귀신 귀신 하는데 이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 몸에 와서 성경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몸에 와서 질병은 네 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 지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는 그 징벌 대가로 질병이 온 것이요. 두 번째, 육신의 조직이 이상이 있어서 병이 옵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몸살 나지요. 어? 그리고 신경통, 요통, 응? 치통 이런 건 전부 귀신병이 아니야. 늙으면 골다공증, 칼슘이 다 빠져가요. 이런 거는 모두가 다 육신의 조직의 이상이 있어서 오는 병이요. 세 번째 뭐요? 육신의 조직의 이상이 없고 죄가 없어도 어느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너를 통해서 내가 선한 뜻을 이룩하리라 하는 사람을 붙들고 때리고 깨트리는 연단이 있잖아요. 왜? 쓰기 위해서 때리고 깨트리고 불에 집어 던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질병이요. 네 번째가 바로 귀신병. 그래서 내가 체험하기로는 모든 질병의 100분의 50% 반이 귀신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영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기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귀에도 들리지 않냐고 손에도 잡히지 아니하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고 눈에는 보이지 않냐고 손에도 잡히지 않는 악령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귀신이 병원에서 엑스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초음파도 안 나오고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을 어떻게 죽일까요? 나는 체험한 것만 얘기해. 이거는 도끼로 찍어도 안 죽어. 톱으로 썰어도 안 죽고 핵미사일 쏴도 안 죽어요. 무엇으로 죽입니까? 성령의 검으로 찔러야 하는데 성령의 검이 뭐요? 새날에 새날 쓴 칼로 찔러야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첫째 목사님 설교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찬양. 그래서 새 쪽에 날 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검으로 찔러야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과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나름대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 붙으면 붙들고 기도하면 귀신이 도망가게 돼 있다고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데 와서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돼버리면 그때는 목사님이 신방을 해야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때는 1년 되면 어때요? 기도원에 가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나는 5년 동안에 무속신앙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집도 다 날려버리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내가 건너방에 건너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무당이 되고자 해도 안 되니 나는 죽어야지.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어머니? 그러고 막 붙들고 왜 나를 낳았습니까? 하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래요. 내가 너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네 사주를 봤더니 네가 일찍 죽는다 하더라. 네가 요절을 한다 하더라. 그래서 네 이름을 절에다 팔고 칠성공을 7년을 드렸다고 그래요.
내가 어려서 중학교 시절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고 치고 산사에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내가 압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 말씀이 이제는 무당 점쟁이는 안 되고 가자. 산으로 올라가서 불공을 들이자 그래요. 여름입니다. 너무 더운 여름인데 나는 살기 위해서 어머니 따라서 저 도봉산 한 800꼬치 올라가면은 삼성사라고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주지스님한테 인사를 했더니 주지스님이 내 눈동자로 탁 보더니 귀신 들렸구만 그래. 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악령으로 알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00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불공을 하되 두 가지 주문이 있어요. 시주 많이 하고 두 번째 하루에 절을 1000배 이상을 하십시오. 우리.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집사람하고 누님하고 나는 아주 웃옷을 벗고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주 많이 하고. 얼마나 절을 하는지 나는 250자리까지 씹으다가 툭 떨어졌어요. 여름이고 그렇게 더운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때 80인데 우리 어머니하고 집사람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이마에서 땀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천염주를 걸고 절을 해요. 천염주가 뭔지 아세요? 절에 가면 알이 천 개가 달린 천염주가 있는데 절에 한 자리 하면 하나 제끼고 두 자리 하면 두 자리 제끼고 천 자리 해야 한 바퀴가 돌아가는 천염주를 걸고 이렇게 씌우면서 절을 해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4시 예불에 시작해가지고 밤, 아, 낮 12시까지 해야 천 자리 돼요.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 툭 떨어져 버려요. 널장에 새까맣게 멍들어 버리고 다리가 이렇게 막 부어버려요. 그리고 낮에 또 300자리, 예불 때 300자리 하고 밤 예불 때 300자리 하고 하루에 절을 1600자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스님이 말하기를 당신은 절을 못하니까 밤중에 전부 잠자는데 부처님 앞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서원 기도를 하십시오. 청성을 잘 드리면은 부처님이 눈을 지그시 떠본다고 그래요. 그때 병도 낫고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부처님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잖아요, 평소에. 그게 눈을 떠본다는 얘기야. 나는 그 말을 고지 듣고요. 전부 다 잠들어 있는데 부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부처님, 나에게 돌멩이 좀 띄워주십시오. 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이보다 큰 절 하나 내가 지어 올리겠습니다. 제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부처님 앞에서 호소를 했습니까? 100일이 다 되들 거지. 나는 자꾸 부처님 눈만 쳐다봐. 눈 뜨나 안 뜨나. 눈은 안 떠보고 눈만 지그시 감고 아무 소식이 없고 너무 답답하고 죽도 못 먹고 답답하고 끈이를 굶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나 하도 화딱 지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갑시다. 이것도 거짓말이었대. 시가 이놈아. 공든 다 무너진다. 100일 다 채웠습니다. 채우더니 다른 데 또 가자고 그래요. 다른 절에 또 가서 백일기도 또 하고 또 가서 또 하고 맹산 대찰에 찾아가서 만 5년 동안을 토착신앙 불교신앙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다 바쳤습니다 나는. 그래 나는 하도 죽었기에 딱 뼈만 남아가지고 어머니 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산했습니다. 하산을 했더니 나를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나하고 같이 근무한 내 부하 직원인데 다방에서 전화 왔대. 만나자고 그래 갔더니 아니 과장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나가 자기 과장이거든. 불공하고 왔다 그랬더니 아니 과장님 그거 거짓말인데 왜 그거 합니까? 아니 무속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7, 8년 동안 고생하더니 이거 불교도 다 거짓말이라니까. 이런 병은 교회 가서 그러면 금방 나을 텐데 왜 그런 데 갑니까? 그래 나는 하는 말이 그래서 교회는 너나 가. 왜요? 아니, 교회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나도 정확한 종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성경을 제일 먼저 읽어봤습니다. 그 전에 그 다음에 불교, 원불교, 마음의 특교 다 읽어봤는데 다른 것은 인생 윤회의 법칙, 인간보의 법칙 이것은 앞뒤가 그렇게 잘 떨어지는데 이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뭐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들 낳아요? 이거 나는 안 믿은 거예요. 이거를 모두가 이 안에 써있는 기적과 이사를 쓰는 기자들이 전부 윤색하고 각색해서 쓴 줄 알았습니다. 하나도 안 믿고 이 성경 가지고 교회 간 사람은 무엇인가 많이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저질적인 사람만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서는 나한테 우리 집안 애들이 전도하러 오면은
야, 불교나 믿지 왜 예수 믿냐? 멋있다. 불교나 믿지 왜 예수 믿냐? 다 쫓아버리고 막 그래서. 그랬더니 그 직원이 와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붙잡고 사정을 해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가서 기도해버리면 이런 병은 금방 낫습니다. 그래. 아, 출근하라니까 출근해. 출근 시간에 바쁜데. 그래, 출근했다가 오후에 또 와서 차분히 또 시작해. 나는 안 들어, 안 들어. 저 혼자 막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기분 나빠 죽겠더라고. 그 다음날 또 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또 와. 그 다음날 또 온다니까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인들 지금도 그렇게 전도해요. 별명이 스피스라고요. 꽉 물면은, 한번 물면은 안 놔. 자기 상사 하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만난 거지. 탁 붙드는 거예요. 주일날 갑시다, 그 얘기. 주일날 갑시다. 그래서 토요일날 나하고 마지막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 나 성경 읽어봤다. 읽어봤는데 이놈아,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 없이 예수를 낳았냐? 분명하냐? 그랬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낳았냐?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얘기가 어디가 있냐?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뭐니? 한 1년 동안 설교 들어야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모세 지팡이로 홍해수가 갈라졌냐? 그랬더니 갈라졌습니다. 아니, 이놈아, 전라도 진도도 갈라지지 않아. 여천도 갈라지고.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놈아. 너는 나 알지? 나 세상적인 책을 많이 읽은지 알지? 압니다. 그럼 나사로가 나올 말이 일어났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1.1획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래. 나 이놈아, 시끄럽다. 그러고서는 그 뒷날 차 딱 대놓고서는 가자고 막 끌어내리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그래요. 한번 가보자고. 그래, 1980년도 1월 며칠 날 삼부협의 여의도 선복음교회 그 안수집사 따라서 여의도 선복음교회 갔습니다. 한 시간 기다려야 본당에 들어가는데 최신자 환영이라 해가지고 뚫고 막 들어가는데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 나는 처음이니까 그게. 와, 여러분 안에 들어가 봤어요? 와, 제가 되고 막 들어갔더니 손 들고 기도하대요. 지금은 통성 기도였어요.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는지 앞에 아주머니 가만히 봤더니 그렇게 막 죽이라고 하는데 말이야. 죽이라! 죽이라! 그러고 막 주여 주여 그랬던가 봐. 그 내 뒤에 있는 아줌마는 코가 이만한 나와가지고 드르렁 드르렁하고 개벗김이 이만한 나와가지고요 땅을 치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다니까 교회 오면 다 이런 줄 알았다니까 가자고 저뭐 미쳤다고 가자고 막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를 탁 붙들고 지금 기도하시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하시오. 딱 앉아서 기도하기를 첫 번째 내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병 들어왔으니 빨리 돌멩이가 멋있으니까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고요. 기도를 했더니 가슴문이 열리기 전에 귀가 안 열린 거예요. 왜? 얼마나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옆에 떠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그 절에 가면 범종 여러분 아세요? 꽝 꽝 계속해서 들린 거예요. 오른쪽에는 죽 목닥 소리가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아니 교회에 들어올 때는 안 났거든. 아, 그랬더니 찬 앱에 드리고 나갈 때도 귀에서 안 나는데 딱 돌아서 찬송 소리와 동시에 그 귀가 오른쪽에는 범종 소리가 꽝 꽝 왼쪽에서는 목닥 소리가 똑딱똑딱똑딱. 그러니까 설교를 못 듣죠. 몇 장 몇 절 모르죠. 어? 전혀 설교를 못 듣게 해서 아이고 몇 번 좌절했습니다. 아니 나 귀가 도저히 안 들린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이 그렇게 개종하면은 마귀가 그런 거라고. 마귀가 그런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딱 석 달간 끌려댕긴 거예요. 완전히 집에다 바래다 주고 모시다 주고 바래다 주고 3개월 딱 되니까 귀에서 범종 소리가 딱 끝나고 오른쪽에 목닥 소리가 딱 끝나대요. 그래 그때부터 처음 우리 목사님 설교를 봤습니다.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한 달간 네 번 오늘 듣고서는 녹음해가지고 전부 집에서 다시 들어봤더니 하하, 인생의 소망이 여기 있구나. 우리가 빨리 돌아가거든요.
인생의 소망이 여기 있구나 그러고 저는 여기에 돌멩이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설교 들 때는 의식을 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아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경책 가지고 교회 나간 사람은 무엇인가 많이 착각한 줄 알고 저질적인 사람만 간 줄 알았는데 대학 교수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다니면서 봤더니 경찰 국장도 만나고요, 육군 중장도 만나고요, 장관도 만나고 나중에 그 통계 봤더니 대학 교수가 500명이 나오잖아요. 자, 저분들은 다 박사한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넥타이 반드시 메고 통성기도 할 때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할 때 보면은 막심은 전부 미친놈 같더니 그 다음에는 내 시각이 달라지면서 아 거기에 심오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주일날 낚시 안 가고 등산 안 가고 레포트 안 쓰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겠지. 내 마음은 움직입니다. 심령이 열립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나와서 간증하다 보니까 모든 병이 나았다고 간증하는데 나는 병이 안 나요. 돌멩이가 철철 붙어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성경을 열었습니다. 성경을 다시 열고 봤더니 성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나는 세상적인 책은 두 줄을 한꺼번에 읽어버렸어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한마디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대교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성경을 읽자고 하니 너무나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니 어떻게 쓰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몰라도 찾고 읽고 넘어가면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콩나물 시리에 물 주면은 물은 다 빠져버리지만은 도실도실하게 그 콩나무가 콩나물이 자라듯이 계속 읽어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독해야 책을 읽지 그러면 절대 안 읽습니다. 그래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기독교 신앙 서적을 초보적인 책을 갖다가 읽어보십시오. 그래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갖다가 읽어봤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 믿으면은 모두가 다 안 되는 줄 알았거든. 뭐지가 사업도 안 되고 학교도 떨어지고. 왜 옛날에 내가 이 전롱동에 살 적에 윗집은 예수 믿고 아랫집은 예수 안 믿는데 아 예수 믿는 집은 그렇게 멋이 안 돼. 사업도 안 되고 학교도 떨어져 버리고 얼굴이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그 집구석은 의사도 되고 말이야. 살이 비둥비둥 찌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 나는 그때 생각이를 그렇다니까 예수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예수는 이스라엘 귀신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렇게 알았다고요. 아 그랬더니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봤더니 야 세상에서 제일 부자 저 록펠러와 같이 카네기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고 부자가 됐대요. 여러분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한 사람이 누굽니까? 윌슨 처칠처럼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했기 때문에 유명한 세계적인 통치자가 됐고요. 미국의 웰레스란 그 소설가 보십시오. 성령 받고 성령에 의해서 쓴 그 소설이 뭐요? 배너입니다. 배너. 부류의 명작 배너를 쓰고요. 저 영국의 밀턴 같은 사람은 앞을 못 보지만 성경을 읽고 금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됐다는 사실을 나는 그 책을 통해서 다 알았습니다. 그것뿐이 하면은 아인슈타인, 슈바이처, 렘브란트, 다비치, 토인비 각계각층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큰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한꺼번에 낫지 않고 차차 이 돌멩이가 여기에 달린 붙었던 돌멩이가 가벼워지는데요. 이달 닳고 다음 달 닳고 지난달 닳고 달라요. 차차 가벼워지더니 딱 1년이 지나간 뒤에 어느 날 어느 부흥집회 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아니고 타 교단에 부흥집회 가서 아니 그날 은혜 받으려고 그랬던지 그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아침부터 우리 집사람 아니고 나 혼자 갔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고 눈물 나면 콧물이 나오잖아요. 같이 나와 이렇게. 실컷 울고 모자라서 집에 와서 화장실에 가서 또 몰래 그렇게 실컷 울었다고요. 그러고 그 뒷날이 주일인데 순복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딱 나오는데 아니 몸이 날아가려고 그거 만져봤더니 돌멩이가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아멘 하는 사람 보여? 다시 나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내 체경으로 내 얼굴 봤더니 병색이 완전히 빠졌어요. 물론 그때까지도 끌끌했어요. 답답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우선 돌멩이가 떨어지고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아프다고 활동해야 좋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 꿇어엎져서 민수기 30장 2절에 따른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고 3일 있다가 여의도 저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병 뿌리까지 안 빠졌어요. 내 병만 완전히 낫게 해주시면은 나는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내 심장이 멎을 때까지 길을 가겠노라고 소원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내려왔더니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아주 병이 났는데요, 이 얼굴에 기모가 싹 빠더니 그렇게 얼굴이 이뻐져. 화장 아무리 화장해봐 그렇게 되나. 얼굴이 이뻐지면서 그렇게 14년 동안 우상숭배했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 사실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나는 직장에 이제 병이 났으니 어디 가야죠? 빨리 중앙청에 가야죠. 그만두라고 그만두라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까지 그만 안 두고 버텼다고요. 내가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아니, 직장에 갔더니 내가 모시던 그 장관은 그때 박정희 시절 군사 정권 시절입니다. 내가 모시던 장관은 648기생, 인간 호랭이, 별명이 인간 호랭인데 한번 인상 퍼버리면 그날 하루 종일 밥맛이 없어요. 그 사람 밑에서 일한 사람 골뱅 다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왜? 너무나 국가에 충성을 다하거든. 그런데 과장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브리핑을 받아. 여기에 우리의 여기에 우리 계통에 우리 후배들 계시나 모르지만은 한 달에 한 번씩 과장들에게 브리핑을 받아가지고 그걸 점수를 줘가지고서요 인사 고가 자료로 합니다. 잘하면은 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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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못하면 좌천 좌천 그만둬. 그러니 얼마나 신경을 써야 돼요? 아니, 일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못 가고 뭐요? 브리핑 한 달을 주일도 못 지키고요. 그랬더니 여의도 선복음교회 나를 인도하는 안수 집사님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과장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병 고친 다음에 주의하십시오. 교회 헌신 봉사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중요한 대목은 한번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요, 성령 받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요, 은사 받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받은 다음에 조심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준 다음에는 흔들어 본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던 김동일이가 왜 또 넘어졌냐? 여러분 어떻게 넘어진가 한번 봅시다. 아니, 그래서 하루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레위기 19장 12절로 봤더니 너는 어찌하여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내 이름을 욕되게 하였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민수기 30장 2절 그 말이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했거나 자기 마음을 제어하기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하나도 하여가지 말고 그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나는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잖아 지금. 교회 헌신봉사하라고 자꾸 그래도 그 직장에 빨리 가서 승진하기 위해서, 어? 승진해서 젊고 잘 살기 위해서 거꾸로 거꾸로 세상길로 가는데 내가 걷잡을 수 없더라고. 그래 난 하루 집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꼭 하나님께 헌신봉사하고자 하지만은 직장일이 저렇게 바쁘고 내가 직장에도 봉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서는 그 뒷날 아주 결심을 하고 에라 모르겠다, 직장은 부차적으로 하고 첫 번째 교회 와서 헌신 봉사하겠노라고 다시 민수기 3장 2절에 따르는 서원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절대로 나는 세상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직장은 부차적으로 일하고 먼저 주의 일을 먼저 하겠노라고 내 인생 전체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서원기도 한 뒤에 한 3일이 딱 되니까 작심 3일이요? 또 세상길로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알아요 그거를. 아, 이렇게 가면 세상길로 세상길로 거꾸로 가면 안 된 줄 알면서도 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악과 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가고자 하는데 가더라니까요. 누가 가요? 악령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을 쓰면서 가만히 연구해봤더니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 13권을 쓴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마음은 선이로되 마음은 선하여 착한 일을 하고자 하되 또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 주장하는구나.
오호라 괴롭구나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랴. 사도 바울도 악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파스칼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에게는 악과 선이 있어가지고 악과 선이 싸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극기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알면서 간다니까요. 왜?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가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게 가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적으로 보십시오. 재작년에 모 교단에서 형제간의 총회장이 나왔는데 그 목사님들은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천사와 같이 기도했던 그 목사님들이 야 이마 네가 왜 나와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드냐? 야 이마 너는 뭐냐 하고 둘이 싸운 것 보십시오. 천사와 같은 건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악과 선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요? 에덴 동산의 슬픈 유산 원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극기가 신앙생활이요. 악령과 싸움이 신앙생활이요. 다윗 보십시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이 하룻밤에 옥상을 거닐면서 저 아래서 목욕한 풍만한 육체를 내놓고 목욕한 그 여인 보고 헤그닥 넘어가지 않아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나는 에라 모르겠다 괴로워 나는 벼슬나 크게 하자 그러고서는 브리핑 할 때마다 장관이 잘했다고 잘했다고 우리는 한번 보면 애우겠다고 한번 결심하면 전부 외워버립니다. 장관 얼굴만 보고 해 브리핑 차도 안 보고 전부 해버렸더니 어쩌면 자네는 그렇게 머리가 맹석하냐. 아 물론 여러분 내가 지금 신분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네가 어떻게 해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냐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내가 무슨 자랑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점수 잘 줘가지고 영전하고 영전하고 승진하고 책상이 커졌습니다. 사람 나 만나기 어렵지요.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교만하지요.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떨어지지요. 함수관계가 있어요. 신앙이 성숙하면 사람이 겸손하고 신앙이 타락되면 사람이 교만하고 함수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단을 나는 다닙니다. 그러면 그 주의 종들 교만한 사람들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리 크고 영적으로 성장했더라도 그는 이미 성령이 떠난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은 몇 만 명이 모인 교회 가도 하, 나 같은 것을 주의 종이라고 너무나 고생한다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그러면 돈 들어요? 그래서 나는 철저히 느낀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다. 장로 됐다고 하, 목에다가 힘들고 껍적거리고 된 사람 보십시오. 그러면 돈 나와요? 아 세상 사람들 그래야 돈 나와. 세상 사람들은 목에다 힘주고 다녀야 돈 가지고 온다고 누가. 그러나 우리 영의 세계는 그리고 그렇게 목에다 힘주고 다니면은 그렇게 추구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저주한다. 겸손한 자는 축복하고 교만한 자는 저주한다. 교만한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넘어짐이 앞잡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면서 우리 밑에 계장들이 브리핑 잘했다고 술 한 잔 사주면 쫙 먹고 아니 이렇게 타락하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자꾸 그러 왜 이렇게 신앙이 타락됩니까? 여의도 선봉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신앙이 타락되면 안 된다고 자꾸 그래요. 그럴 때마다 찔립니다. 가슴에 자꾸 찔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자꾸 한번 타락돼서 세상길로 가다 보니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제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식장에 일을 해줬더니 우리 집에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무슨 소식이? A코스 간다. A코스가 뭐냐 하면은 재정경제를 연구하는 세계 1주 재정경제를 연구하는 연수과정인데 거기 갔다 오면 특진을 합니다. 그래 거기 간다고 그래. 그래 그 날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손잡고 악수하면서 너무너무나 성공했다고 그랬더니 청와대 결제에 딱 나가지고서는 A코스를 나갑니다. 자 다듬고 싱글로 탁 해있고 그냥 미국부터 나가서 미 국무성 국세청 재무부 가서 브리핑하고 또 회의하고 자료 수집하고 전부 해가지고 내가 맡았던 모든 사명을 120%를 완수하고 그러고서는 호텔에 누워있으니까 미국 관원이 와가지고
날 불러요. 내일 캐나다로 건너간다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 올챙이 송별회 해야지. 아니, 나 술을 안 하는데요. 아니, 나도 예수 믿는데 술 한잔 해도 된다고 그래요. 아니, 나는 안 간다고. 아니, 국장이 기다린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 내가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 가면서, 하나님, 나 가기는 가도요. 나 술 안 먹겠습니다. 그러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큰 워싱턴에서 제일 큰 카페로 들어가더니 그 희한한 전등 불 밑에서 그 미국 본토 백인들 가운 입고 와서 교태를 부리는데 술 안 먹고 백인? 분위기가 도저히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막 술을 권하는데 한 잔 하라니까 안 한다니까. 나 크리스찬이라니까. 자기도 크리스찬하는 거예요. 안 한다니까. 한 잔 해. 안 해. 한 잔 해. 안 해.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한 잔 먹고 한국에 잘 믿겠습니다. 한 잔 했습니다. 한 잔을 했더니 그렇게 술 맛이 좋아요. 두 번째 할 때는 더 맛있고 세 번째 할 때는 더 맛있고 진탕 먹어버려라 그러고서는 먹어버렸더니 탁 돌아가고 춤추러 가자고 돼요. 갔습니다. 잘 돌아가더만. 뒤질라고 그랬던가 봐. 그러고 춤을 추고 밤새도록 춤을 추고 스텝 모두 호텔에 와서 누워서 아침에 한잠 자고 일어났더니 그날이 주일하니요. 한인교회 가야지. 한인교회 가기로 전부 여기서 다 프로그램을 짜고 가는데 술래님 생각나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그래 양추하고 넥타이 착 메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온 거예요. 아버지 몇 개 여기서 걸려가지고 안 나온 거예요. 한국에 잘 믿자 그러고서는 캐나다로 건너가서 세계에 일주하는데 오늘 밤에 시간이 없으니까 전부 잘라내고 김포에 들어왔습니다. 김포에 탁 내리고 봤더니 꼭 김포가 손바닥만하게 보이대요. 사람 키도 적고 코도 적고 얼굴도 누리죽죽하고 길도 좁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만해져서 그래. 교만해지면 그렇다니까요. 그래 직장에 갔다 레포트를 쓰라고 해서 레포트를 다 이렇게 써냈더니 많은 내 상사들 내 부하 직원들이 너무너무나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아주 나를 선망의 대상에 올려놓고 어쩌면 저 양말은 저렇게 성공했냐. 나를 선망의 대상에 올려놓고 그렇게 나를 부러워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외자로 쫙 빼고 맹동으로 종로로 다니면서 그날 그때 앉아서 한 자리에 앉아서 술 먹으면은 그때 돈으로 돈 100만 났지 막 술 먹어버려. 내 돈으로 먹어요. 사줄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타락하더라고요. 술 취하면은 집에 돌아와서 아침에 속은 아프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속은 아프지. 내가 기독교인이 내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기를 내 인생 전체를 바치겠다고 했던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 몇 번 내가 한탄하고 동탄했습니다. 절대로 술 안 먹겠다고 했지만은 소용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성질하고 연결했으니까요. 그래 나는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병신이 따로 없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맹동 종로로 안 나가 지금. 그렇게 숨어댕겨. 지금도 그 건달들이 찾아댕긴다니까요. 나한테 한잔하자고. 그러고 춤추러 가자고. 이렇게 해서 무진장 세상적으로 나가서 타락했더니 자 일이 벌어지는데 아니 갔다 오면 특진하는데 나 승진을 안 시켜주더라고. 특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특진 나 승진을 안 시켜주냐고 항의를 했더니 이 다음에 시켜준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봤더니 또 빠졌어. 에라 내가 세상적으로 해야겠다 그러고서는 국회 검찰청 그리고 청와대 내 친구들 선배들 전부 찾아가서 나 승진 좀 시켜달라고 말해. 그랬더니 아침에 전화 오기를 승진됐다 그러고 전화가 왔어. 그래 그날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모아가지고 저 서울 성수동에서 거창하게 파티를 합니다. 딱 파티를 하고 일어났더니 아니 이상하게 어지러우면서 툭 떨어지더니 먹었던 살코기가 푹푹 쏟아져 나오는데 육고기가 그러면서 배를 내 아랫배를 구라파 전쟁이 나가지고 하, 이렇게 막 질러버려 칼로 막 쳐서부더라고. 못이 아이고 죽겠네 그 친구들이 아이 왜 그러냐 그래요. 내 속은 모르고 그래 그 가까운 데 어디요? 한양병원이죠. 한양병원에 딱 가가지고서 초음파 찍고 엑스레이 전부 찍어봤더니 그 의사 말이
당신은 신경이 너무 날카로우니까 오늘 밤 굶고 내일 아침 식사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 그날 밤 굶고 아침에 식사했더니 고기도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또 얘가 탁 걸리더라. 그래 한양병원에 내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급치한데 주사 없냐 그랬더니 급치한데 주사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없다고 그래요. 서서히 내려가지만 너무너무 답답해서 동네에 최재인한테 가서 채를 딱 끄집어냈더니 깍두기 김치가 여기 걸려가지고 전부 나와요. 밥도 전부 나와버리고 그러면 시원하고 낮에도 그렇게 부드럽게 먹었더니 또 취하잖아. 밤에도 취하잖아. 먹고 토하고 취하고 먹고 취하고 토하고 쳐내고 그래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말은 쳐내지 마십시오. 후두가 부었다고. 하여간 42번을 채를 냈어요. 하나님한테 꿇어 엎져서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모르고 우선 다급하니까 먹고 체하고 토하고 체내고 먹고 체하고 체내고 토하고 그 전에 내가 아플 때는 돌멩이 같은 것이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돌멩이가 아니고 이만한 맷돌짝 같은 것이 붙어가지고 숨쉬기를 딱 좋게 돼 있다고요. 딱 한 달 딱 되니까요. 그때부터 체중이 내려가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말이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다고. 여러분 영락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절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아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구나. 징계를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구나. 그걸 알고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멀어서 못 가고 우리 동네 영광교회 가서 그렇게 죽고 죽은데 못 보 두집어 쓰고 난로도 없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죄를 나오니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한 번만 용서하시면 절대로 이제는 나는 세상 길로 나가지 않고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날이 갈수록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질병이 점점 짙어져 가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그러니까 그렇지요. 2차 여기에 붙었던 맷돌짝만한테 붙을 때는 완전히 사람이 눈 초점이 싹 달라지면서 인사불성이 완전히 건너물을 못 건너가요. 자동차가 우로 막 넘어온 것 같고 전봇대가 부러진 것 같고 아는 사람이 와도 모른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끼고 나를 찌고 이렇게 건너물을 건너가고 그런 직장을 나갈 수가 있습니까? 직장은 완전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100일 한정하고 교회에서 거기서 죽 갖다 먹으면서 자고 먹고 자고 먹고 거기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 또 고쳐주시겠지. 나를 치료해 주던 그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또 치료해 주시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년 내내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내 병을 고쳐주셨던 그 주님은 멀리 떠나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면서 1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얼마나 지루한지. 1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나는 오살리 굴에 들어갔습니다. 굴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하나님 아주 깡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성경 구구절절히 오래가지고 가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개 자복하면은 그는 미쁘고 의로사 내가 너를 불의에서 건져주고 내가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고쳐주십니까? 막 그러고 대들었다고 하나님한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너는 나와 같이 변론하자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초원같이 붉을지라도 너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해 주만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앙탈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욥기 5장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주시고 그 손으로 상하게 하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아주 성경 구구절절 시편 103편 3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안 고쳐주십니까 하고 울고 불고 땅을 치고 아무리 해도 전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한번 비춰버리면 무섭구만. 조심해요. 웃지 말고. 여러분 돈 벌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응답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성령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더 수고해서 우리 주님께 봉사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나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울며 불며 회개하고 그래 새해가 돌아왔습니다. 새해가 돌아오는데 어느 우리 교단이 아니고 다른 교단에서 어느 권사님이 오시더니
안수를 해주고 하면서 하나님 긴급전화 풀어주십시오 그래요. 아니 긴급 하나님 긴급전화 몇 번이요 그랬더니 77국에 333번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 333번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은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 두 기도줄을 붙잡고 그때부터 또 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부 여기 있어가지고요 한번 붙었다 가면 불이 붙게 막 기도를 합니다.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안 듣더라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얀 날짜로 700일 동안을 기도를 했으면 그러면 2년 아니에요. 700일 동안을 기도해도 안 되니까 아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는 계시는데 나를 버렸구나 나를 버렸구나 그러고 막 방바닥을 치고 울 때 그 순간입니다. 바로 광주에서 불교 신자 우리 누님이 싹 들어오더니 아야 네 병 원인을 알고 왔다 뭐요 그랬더니 아버지 묘자리가 잘못됐다 하더라. 이 마귀 사탄 계략은 이렇다고요. 내가 어째서 그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는 순간 뛰어들어가지고 아버지 묘자리가 잘못됐다? 누님 내가 또 우상 숭배요? 나 못합니다. 나 우상 숭배 못합니다 그랬더니 누님이 하는 말이 아이 놈아 네가 사례야 예수 믿을 거 아니야. 나는 불교 신자고 너는 기독교 신자인데 사례야 예수 믿을 거 아니야.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내가. 그렇습니다 누님. 내가 살아야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전라도 순창에 가면 묘 전만을 치는 강신 점쟁이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점 한번 쳐봐라. 살아야 네가 살아야 한다 그 얘기야. 예수만 믿지 말고 살아야 예수 믿는다 그 얘기야. 이 말에 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님한테 하는 말이 누님 교회에서 하면 큰일 나니까요. 나는 못 가고 어머니하고 집사람하고 누님하고 다녀오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일 가자. 내일 간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내일 가면 아버지 영을 부르면 아버지 영이 올라올 것이다. 아버지 영이 올라오면 녹음해가지고 묘자리를 어디다 잡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두 번째는 며칠 날 이장할까요? 세 번째. 몇 시에 하관할까요? 정확히 알아와. 그러고 점 다 치고서는 하늘의 비밀을 좀 알아오라. 영계의 비밀을 좀 알아오라. 우리 집사람이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저 세상에 지옥과 천국이 있느냐고 좀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거 알아요? 안다니까. 아버지는 영계에 계시니까 알아. 물어봐 좀 물어보고 와. 그럼 녹음해와. 그랬더니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부탁이 한 시간 안에 물어봐. 왜? 얼마나 나가 귀신염을 치면서 딱 통계가 하나 생겼다고요. 모든 귀신을 불러오면은 붕어제, 살풀이, 내린굿, 치킨굿 모두가 다 한 시간 안에 귀신이 떠나더라니까요. 떠난 다음에도 부선하지만은 한 시간 안에 모든 악령이 떠나더라는 사실을 나는 알았습니다. 한 시간 안에 물어봐라. 그러고선 그 뒷날 녹음기 젊어지고 우리 어머니 집사람하고 누님하고 선이 저 전라도 순창을 갑니다. 얼마나 그 여자는 유명한지 인천, 부산, 세울, 서울, 대구, 광주에서 자가용이 보통 50대, 70대가 항상 상주해 있어. 민박 일주일 해야 점을 친다고 그래요. 가서 남바 딱 신청해놓고 남바 표 받아가지고 닷새 동안을 민박을 하고 점을 친 거예요. 김동훈 씨 어머니 오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나갔습니다. 탁 나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 그 영이 가서 우리 아버지 영을 탁 모시고 오더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묘자리가 어딨냐 두 가지 물어보면은 영이 가서 30분 만에 우리 아버지 영을 탁 모시고 오더니 그 점쟁이가 우리 아버지가 싹 변하면서 우리 누님 보고 하는 말이 너 동일 땀이 왔지? 그럴 것이다. 너희들 말이야 나 묘자리 좀 파봐. 내가 어떻게 돼 있나. 나 물속에 처박아놓고 너 잘 살 줄 알았더냐? 너도 죽여버려. 빨리 파서 옮겨.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누님이 하는 말이 우리 동생이 예수 믿기 전에 자청룡 우백고 자청룡 우백고 얼마나 산을 탔습니까? 그리고 주관 불러다가 쌀 열 가마니 주고 그 묘자를 잡았는데요. 잔소리 말고 우리 산에다 옮겨. 그런 얘기.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버지 묘자를 어디다 잡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산에다 잡아라. 우리 산에 어디다 잡을까요? 딱 이렇게 8분 능선에다 잡아라. 그럼 그 북향인데요. 아 좋다 북향에다 해라. 그럼 며칠 날 할까요? 15일 날 이장해라. 몇 시에 하관할까요? 12시 정각에 하관해라. 그 얘기. 그러면 병 낫겠죠. 아 그러면 고쳐주지?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점 딱 끝나고 우리 아버지 혼백이 주먹을 쥐고 우리 어머니 귓방을 이 따귀를 착싹 갈긴 거예요. 뺨을 갈긴 거예요. 야 이년아 너도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냐? 그러면 동일이 병이 나을 줄 아느냐? 어리석은 소리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발로 차고 때리고 머리 이 머리를 잡고 막 뽑아버려. 울산, 경상도, 부산 이런 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막 말려. 점치러 온 사람들이 할아버지 참으세요. 아들이 병들어서 그런데 할 수 있습니까? 참으세요 막 그러니까 한 30분 동안 그냥 수라장인 됐다가 내가 참자. 아들이 아파서 그런데 할 수 있냐? 내가 참자. 그럼 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온기를 탁 잡은들. 이건 뭐예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 녹음한다고. 동일이가 똑똑이 녹음해서 가 들려줘.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시간이 다 넘었습니다. 다 넘어갔는데 우리 집 사람이 바쁘지요. 한 시간 안에 물어봐라 그랬거든. 연계의 비밀을. 분위기가 이렇게 됐는데 아니 아버지 뭐 좀 물어볼게요. 빨리 말해 시간 없어. 저 세상에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 있어. 지옥과 천국이 아니고 지옥과 극락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아버지는 지옥에 계세요? 극락에 계세요? 그러니까 착탁 녹음기가 끊어지면서 아버지 영이 떠납니다. 떠난다니까 그래요. 한 시간 안에. 그래 테이프를 갖다가 돌려봤습니다. 너무 희한하지요. 이 악령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냐 누구냐는 얘기예요. 이 다음에 또 불러줘. 내가 풀어드릴게요. 오늘 밤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이래서 내가 농기를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이번에는 내가 몰골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이 빠고 체중이 내려갔지만은 전라도 해남군 하산면 가자리까지 내가 차 타고 내려가서 그날 날짜에 딱 맞춰서 아버지 묘를 딱 파봤더니 구현된 시체가 눈은 톡 티나고 하여간 이 팔이 허벅지만 해. 너무너무나 큰 황소가 무리가 동동 떠있더라니까. 물이 꿀꿀꿀꿀 솟아나고. 세상에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고 뒤로 전부 낮아빠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래 12시에 시간 맞춰야 되니까요. 학원 시간 빨리 건져라. 밧줄 넣어가지고 그 시체를 걷어 올렸는데 황소만 해. 그래가지고 대꽃으로 전부 갈가냅니다. 빼는 빼대로 살은 살대로 전부 갈가내가지고 아룻고루로 깨끗이 닦고 소주로 또 닦았습니다. 닦아가지고 내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나보고 맞추라가 돼요. 맞춥니다. 백지다 깔고서 내가 맞추면서 내가 아버지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무 소리가 없지만은 아니 아버지 세상에 내가 큰아들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한테만 붙어가지고 이렇습니까? 동생들은 어차피 다 이렇게 건강한데 나한테만 붙어가지고 이렇습니까? 아버지 세상에 너무나 무정하고 야속합니다. 나도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셔서 서울에서 부의장하고 그렇게 엄동설안에 해남까지 반장한 효자였는데 왜 나한테만 붙어가지고 이렇습니까? 그러고 골대기빡을 돌로 꽉 조사부렸다고요. 이거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조사부렸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그러지 마라고 그러지 마라고 큰일 났다고. 안 되겠더만. 그래 또 거기서 술 두 잔 올려놓고 숙잔 올려놓고 재배하고 또 시작합니다. 갈비대도 맞춰요. 1호 2호가 다 있어. 갈비대 맞추면서 또 이런 것이 또 올라오잖아.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동생들은 나보다 키가 다 크고 내가 키가 제일 적어. 전부 180 이상 된다고요. 그렇게 건강한데 나한테만 붙어가지고 그러길래 하도 부여가 나가지고 아니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한테 내 몸에서 떠날 거예요 안 떠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해갑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평생 적금했다가 해남에서 그 시골에서 아버지 혁합단지 할 때 기생 일조를 부르다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삼연육각 비리 절대까지 부르다가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 나의 효자였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만사가 백자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를 막 전부 던져버렸어. 옆에 사람들이 아 그러지 말라니까 또 맞췄어. 맞춰가지고 또 재배하고 고추하고 뒤에서는 무당이 한바탕하고 불악 사람들이 도여하고 도여해가지고 또 재배하고. 여러분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동독한 출애굽기 30장 2절은 너는 나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은 이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요. 십계명의 뭐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상 숭배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 없습니다. 기부리 민족 즉 광야에서 40년 연단하고도 가나안 땅 건너다 보고 전부 염병에 걸려서 죽여버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요. 봄베이도 분리로 부리고 에르삼도 분리로 부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데 나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짓을 했다고요. 살기 위해서요. 그러고서는 이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양당을 해야 되겠지 하고서는 서울에 이장을 다 끝마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 다시 갖다 먹도록 좀 해줘. 이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마시겠어. 자, 이거 빨리 갖다가. 다 따라버리고 계란만 둘 떠달라니까 왜 이렇게. 내가 감기가 와, 목이 아파요. 청 조금만 더. 따라버리고. 다 청 조금만. 계란 둘. 계란 빼고요. 아니, 계란 먹으려고 그래. 그래, 서울에 올라가서 한 주일간 딱 기다려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한 주일 딱 기다렸더니 속에서 멋이 탁 뒤틀리더니 억! 하고 도니까 피 한 줄기를 탁 토하죠. 아, 나는 죽었구나.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문을 딱 걸어지 않고 동창생, 우리 직장, 선후배, 고향,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자식들도 내 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일체 문병을 사절해버리고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피를 토하고 났더니 얼마나 창자가 쓰러운지 회칼로 처럼봤다. 쓰러워서 죽도 못 먹어요. 근데 오후에 두 번 토하고 세 번 토하고 아주 일주일 후에는 무차별로 피를 토하는데 이것이 뭐요? 천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야, 내가 이래서 죽구나. 참 기가 막히더만은 참. 이렇게 그날 그날 피를 토하고 있는데 오후 2시 되면 목 전도사님이 기도하러 오십니다. 그냥 문에다 막 베개로 던져버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막 다락방으로 숨어버리고 기도 안 받아. 아주 악에 받쳐가지고요. 그래, 한 3일 후에 누가 문을 막 흔들어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니 난 누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불교신자도 사탄이 뭐인지 알대요. 얼마나 2층에 올라가서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막 서럽게 울었던가 봐. 나는 저를 살리러 왔는데 이? 나보고 사탄을 하겠다고. 그러고서는 어머니하고 같이 내려와서 아야 문 좀 열어라. 중대한 얘기가 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 좀 문 좀 열어라. 그러면 내가 안 열어줄 수가 있습니까? 문을 열어줬더니 한다 소리가 내가 다니는 절에 무등산 절에 가서 네 이름을 적어줬더니 네가 피를 토한다 하더라. 그래 나는 본능적으로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산다 갑니까? 와서 이제 여기 잘 들어요. 와서 3일 금식기도 하면은 혹시 살고 안 하면 일주일 안에 꼭 죽는다 하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와서 금식기도 3일 하면은 혹시 살고 안 하면 일주일 안에 꼭 죽는다. 그럼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와 세상 걷잡을 수가 없었대다. 딱 정신을 차려봤더니 눈이 나 불교신자 이제 나는 불교 못 갑니다. 나는 이제 토착신앙 불교신앙 나는 이제는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부처님 앞에 안 갑니다. 전부 그 거짓말이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고 왔다. 그러고서는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가.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님을 붙잡고 동생 살려야지. 동생 살려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아 그것을 보더니 또 내 눈이 휙 뒤집어진 거예요. 눈이 내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맞아주거나 비토하다 주거나 맞아가니까 구사하시오 그런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나약해 그렇게 혼나고 구다하라는 거야. 어? 여러분 물에 떠는 사람은 봐 뭐라 하나 얼마나 악을 쓰고 붙들면 나요 지푸라기도 안 놓지? 꼭 그렇게 됐다고요. 내가 누가 나를 살릴 사람이 누구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저기 무등산 그 절에 우리 누님이 그냥 쏜살같이 무등산 절에 갔습니다. 무등산 절에 가가지고 그 스님하고 계약을 하고서는 전화가 왔어요. 예, 나보고 전화 받으라고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돈을 너무 많이 주러 간다. 그때 돈으로 3일간 금식기도 하면은 얼마냐 하면은 30만 원입니다. 지금 300만 원입니다. 아, 그런데 330만이 기본이요. 70만 원 부대비해서 400만 원 가지고 와야 한다. 여러분, 지금 돈으로 화폐 가치가 5천만 원인데 동생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비상 걸어서 돈을 막 모았습니다.
돈을 모았더니 또 전화가 왔어. 우리 누님한테 전화 오기를.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오라 간단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와야지 안 된단다 그래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그 스님이 영이 밝아가지고 나 피토한 줄 안다니까 그 사람이. 저놈은 권세가 있고 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 그 사람이. 해 떨어지기 전에 오라. 바람 들어가기 전에 빨리 오라. 빨리 오라. 그 얘기였더만 난 뒤에 보니까. 나는 그것 몰랐다고 그때. 나는 그것 하면 살 줄 알고 내가 알았으면 그때 미쳤다고 그래요. 나는 새 생명을 얻고 광주 도청 앞에 가보면 그 큰 우람한 절이 탁 서 있습니다. 볼 때마다 불방맹이가 올라오는데 사람 미치겠더만 몇 번이나 가서 불질러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참은 사람이. 내가 그때 알았으면 미쳤다고 그래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해가 떨어지길래 빨리 가라. 그러고서는 우리 어머니하고 집 저 뭐시다 누님하고 빨리 갔습니다. 가서 칼바람 내려치는 엄동설 안에 무등산 폭포 속 그 밑에서 목욕하러 오라 해서 목욕하고 올라갔더니 진짜로 구민시식이라고 불교 의식에서 가장 어려운 구민시식 귀신을 쫓아내는 불교 의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구민시식 그거 잘못하면 중이 죽어요. 열두리가 모아가지고 큰 상처를 얻고 그냥 구설하는데 볼만했던가 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꼭박 3일 동안을 우리 어머니가 금식 기도를 하고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탁 쓰러져버려 파김치가 돼가지고요. 나는 이제 죽겠다. 나는 이제 죽겠다. 나는 이제 못 살겠다. 그런데 나는 살겠더라 그래요. 그래 어머니 붙들고 그렇게 내가 통곡하면서 불효 자식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한 가닥 소망을 갖고 기다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뒷날 그 3일 후에 그 스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좀 어떠냐고 전화가 왔어.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랬더니 전화 딱 놓자마자 이야 안에서 멋이 넘어오는데요. 딱 피가 넘어와버리면 좋은데 이만한 그 물체가 큰 덩어리가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올라오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넘어오더니 이 기도 숨쉬는 숨통을 딱 막아버려요. 여러분 돼지 목담에는 새빨간 응열된 피 있지요. 그것이 내 기도를 딱 막아버리면 그럼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멎어버리죠. 아 나는 이래서 죽구나. 그러고 정신없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 얼만큼 있다가 내가 팍 딱 일어나더니 벽에다 그냥 머리를 탁 찍으면서 왜? 막혔던 이 숨통이 막 그냥 막 끊어지려는 건 순간이니까 팍 퍼는데 하여간 피가 새빨간 피가 막 터져나오는데 어처구니 없더라고. 여러분 이것이 천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뒷날 토하는데 그 뒤에도 그래요. 이렇게 네 단계로 올라오더니 기도를 탁 막아버려. 이제는 마지막 내가 죽어가구나. 우리 이 사람 손을 이렇게 붙잡고 우리 이 사람 옆에 기도하고 있죠. 다른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러고서는 또 내가 정신을 잃었죠. 나중에 이 압력된 그 압력에 그 탁 여기에 맥혔던 압력에서 탁 터질 때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그걸 토하고 보면은 온 방에 이불의 요에 새파랗게 물이 들어버려. 여러분 책을 쓸 때 나는 이 대목을 쓸 때는 원고 용지가 눈물에 젖고 눈물에 또 젖고 어떻게 이 대목을 써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나는 전도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그 책이 나와서 많이 팔렸습니다만 하여간 그때 그 정의는 우리 집 사람뿐이라고요. 딱 우리 어머니도 그걸 못 보고 우리 딸도 아들도 못 봤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예수 믿다가 피토하다 죽었다네 이런 말 안 듣기 위해서요 일제 문을 잠가버리고 나 죽으면은 가족장으로 해서 조용히 묻어달라고. 어떤 때는 피를 토하기를 5시간 6시간을 토할 때 여러분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얘기로 듣지 마시고 김동일 장로가 병 걸려서 저렇게 피를 토했다고 얘기로 듣지 마시고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만약에 저런 병을 걸려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나는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할 것이냐 역지사지로 바꿔볼 때 은혜 받습니다. 하루는 장관실에 전화가 왔대요. 그만둬라 그러고 그래 내가 하는 말이 나 진직 포기했습니다. 직장 포기했습니다. 와서 사표 쓰라는 거예요. 인사과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쓰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와서 서명 날인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난용 신상 문제를 위해서 본인이 가서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그래 사표 써가지고 가서 장관실에 들어갔더니 장관이 나를 탁 잡으면서 아니 세상에 무슨 병이 이렇게 무섭냐, 어찌 이렇게 사람이 상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망상하게 뼈만 남았는데 당신 같은 사람 길러면 20년이 걸리는데 내가 한 번 더 봐줄 테니까 사표 내지 말고 병가 한 번 더 내라고. 나 못합니다. 탁 집어 던지고 막 나오려고 할 때 나를 막 붙잡아. 나는 바빠요 지금. 피토하면 큰일 나니까 빨리 집에 가야죠. 그러고서는 밖에 나오려면 내 사무실 통과해야 나오는데 많은 내 부하 직원들이 붙들고 나를 얼싸안고 불쌍해서 아니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됐습니까? 병원에 같이 가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 전부 뿌리치고 내가 바쁘니까 갔다가 올 때 들릴 테니까 전부 일하라고. 내가 밖으로 나와서 문 안으로 닫혀놓고 중앙청 계단을 내려옵니다. 하늘이 노랍니다. 그때 심정으로는 내가 가장 값진 보물을 강물에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나는 학교를 못 다니고 겨우 중학교 3학년을 가면서 저 해남 중학교를 가면서 자취방이 얼마나 험하겠던지 여름에는 전부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비가 줄줄 새가지고서는 밥그릇을 다 바쳤어야 되고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그 방에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눈물에 젖은 빵을 싸우면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요. 서울에서 고시학원까지 11km인데 어떤 때는 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 몇 번이나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형이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금자탑이 일시에 무너지는데 그 슬픔을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 이랬더니 피가 넘어오잖아. 빨리 막 도망가서 다름질 해가지고 밖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이미 피는 이 기도를 탁 막고 있잖아요. 탁 이제 그땐 겨울이니까요. 오바 뒤집어 쓰고 거기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마지막 내가 들은 얘기는 여학생이 가면서 어머나 저 아저씨 지랄병하네 그러더라. 그러고서는 정신을 잃었는데 얼만큼 있다 보니까 내 입에가 피가 한 모금이 탁 먹혀 있어서 아 터졌구나. 그러고서는 정신 차려가지고서는 남의 집 골목으로 이렇게 기어들어갔습니다. 기어들어가서 꿀꿀꿀꿀 토했더니 아니 그 집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여자 세병 환자가 이렇게 피토하냐고 개뜯듯이 쫓아버려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죽어버려야겠다. 그 전에도 내가 극약을 라이터 주머니에다 40일을 담고 다닌 사람이요. 그 극약이 뭐야? 사이나입니다. 여러분 사이나 알아요? 맞습니다. 그것 혓바닥만 닿아도 쓰러져 죽어버리면 치식력만 닿아도 쓰러져 죽습니다. 그거를 40일 동안 담고 다니면서 그걸 몇 번이나 먹으려고 했지만은 여러분 마지막 어머니한테 가서 2층에 올라가서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운목파인 그 눈에 눈물이 하나고 해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뭐냐 죽을래 몇 번이나 음독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못하겠대요. 왜 못하냐? 30년 동안 내 뒷바라지한 우리 아내가 불쌍해서 못하고 우리 8세 5세 된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고 나가 죽는단 말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하나님이 창조한 비조물이 네가 스스로 자유하면 너는 지옥에 간다는데 이것 때문에 못 죽겠더라고요. 그날 바로 하수구에 털어넣고 내 방에 들어와서 문을 걸어잠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오늘 해전에 나를 걷어주시든지 나를 일으켜 주시든지 양당을 해달라. 딱 기도가 한 줄이에요. 나를 일으켜 주시든지 나를 오늘 거둬가 주시든지 임종의 고통 없이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가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는 성경을 찾고 인생이 무상하다는 제목을 찾고 읽었습니다만 그때 바로 이사야 40장 6절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 40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원한 풀의 꽃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도록 영원하리라. 나는 그대로 읽고 넘어갔더니 내가 그때 극한 상에 가서 이 성경의 비밀을 그때 알았다고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그 매서운 바람은 자꾸 주녁 것을 시작하는데 참으로 환장하였습니다. 그래 그 뒷날 그 우리 교단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최정자 그 집사님 그 구역자인데 오셔가지고 김동일 집사님은 귀신이 들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안수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타 교단에 어느
이경자 집사라고 모셔왔습니다. 그분은 신의 은사를 강하게 받았죠. 그리고 우리 만나기가 어렵지만은 데리고 왔더라고요. 딱 데리고 와서 내 방에 들어와서 엎쳐서 기도하니까 정신없이 토하더라고, 그 여자가. 그 집사님이. 내가 토한 게 아니고. 정신없이 막 토해. 토하면서. 얼굴이 시노래지면서. 아니, 병 걸리니까 얼마나 됐냐고 할 때 30년이 됐다고 그랬더니 이거야말로 악귀신이 더 있다고요. 자기한테 공격해버렸다고 얘기지. 그랬더니 세상에. 여름입니다. 그때 파자마에 러닝 샤스만 입고 있는데 안수하자고 그래요. 그래, 성경 말씀 5분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누우라고 그럽니다. 그래, 내 동생도 또 와 있고 내 애들도 다 와 있습니다. 왜? 내가 극한 상황이 있으니까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머리, 팔, 다리를 전부 누르고 잡고 누르고 있으라고 그래요. 귀신이 발작하면 큰일 난다고. 딱 누워있으니까 오른손에 손이 들어대요. 딱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아파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내가 이만한 팍 갖고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고는 내가 그 집사님 가서 손을 딱 잡은 거예요. 나는 손에다 뭐 쇠붙이가 있고 긁어본 줄 알았어. 이거 찔러가지고 뒤로 나와버린 것 같더라니까 얼마나 아파가지고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손이에요. 그래 그 집사님이 그럽니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네 형체를 밝혀라. 이거 이 성령의 불칼이다. 물러라!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아니 내 심장이 거칠게 뛰더니 내 얼굴이 확 이그러지더니요. 나도 모르게 내 동작이 아닌데 내가 안 하는데 집사님 잘 좀 부탁합니다. 내 속에서 다른 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30년 만에 내 속에 귀신이 들은 줄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얼마나 사특합니까? 나는 이 얘기를 자세하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안 했어요.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속에서 속삭여 집사님 잘 좀 부탁합니다.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아니 그랬더니 세상에 3초만 딱 떠나가면서 새까맣게 타버려요. 왼쪽에 질렀더니 거기도 그렇게 아프잖아. 여기 질렀더니 도끼로 찍어본 것 같이 그렇게 3초만 딱 떠나면서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자꾸 뜨겁다고요. 물에다 적셔가지고 하고 물에다 적셔가지고 하고 그렇게 아프더만은 한번 해봐. 아니 옛말이야 어른이 참지 우리 자식들도 있는데 너무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다 떠났지만은 그래가지고 다 털고 그 집사님 갑니다. 딱 간 다음에 해가 아직 지지도 않았는데 아예 담놈에 탁 누가 이렇게 넘어다 봐. 그래 집사님이 갈 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딱 넘어다 보더니 딱 내가 볼 때는 그때 너인가 다섯인 것 같아요. 가면을 썼습니다. 야 우리가 후락후락 그렇게 물러갈 줄 알았냐? 그러잖아. 그래서 옆에 그때 우리 집사람 옆에 있었나 없었나 나는 모르지만은 아이 그 전부 사람 불러 저거 좀 봐라 그랬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만 영안이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런 놈이 딱 내 담을 뛰어넘었더니 내 방으로 들어오잖아.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 문에다가 막 베개로 내 집어 던졌지만은 내 믿음으로 무지치 못하고 그때부터 와서 내 목을 막 비틀는데요. 허리를 꺼지르고 내 팔을 막 비틀는데 사람 환장하고 못 견뎌서 이 귀신의 정체가 이렇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사탄, 귀신, 마귀는 본질에 있어서는 같지만은 신학적으로는 엄격히 달라. 귀신이 바로 우리 몸에 와서 환란과 핍박을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귀신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쫓을 때는 이 약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가 나오라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 귀신아 나오라 잠잠하고 떠나라 그랬잖아. 그랬는데 저는요 왜 귀신이 든지 몰랐냐 아무 말 없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학자 귀신이 들어왔던 거 봐. 끌끌하는 소 안 되는 귀신이 아무 소리 없어. 전혀 나는 반응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능력 있는 종이 달라들고 보니까 자기 정체가 밝혀지고 보니까 그때는 발악한 거예요. 이런 데를 막 이 뱀도 안 나오고 어떤 때는 머리가 막 짜개지려고 하고 이 눈을 막 판 돌에 낸 것 같아.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또 전화했죠. 그 집사님한테 큰일 났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랬더니 9시에 오셨대. 또 질렀더니 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까봐지는데 그러니 옆에 사람들이 어때요. 막 넘어다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소리 지르냐 가정싸움이 났냐 뭐 창피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다 털어내고 가면은 다
그런 날 또 들어옵니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다 능력이 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딱 악기가 딱 붙으면은 그 즉시 기도하면 누구나 다 떨어지게 돼 있지만은 일주일 되면 두 번 기도해야 되고 2주일 되면 세 번 기도해야 되고 한 달 되면 목사님이 오셔야 되고 1년 되면 기도원에 가야 한다니까요. 이미 들어와서 짐만 씻어버리면 절대 안 나갑니다. 아무리 센 사람이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언제나 2시에 옵니다. 2시가 땡땡 치면은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내가 떨어요. 귀신이 뜬 거예요. 막 이렇게 떠면 우리 애들이 아니 아버지 추워요.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또 떨려. 그러면 그 집사님 오시면은 집사님 오늘 좀 잘 좀 부탁해요. 야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안 하는 게 막 그래. 아유. 그러고서 또 찬송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내 질러 자치면은 얼마나 그 불칼이 아프는지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 하도 하도 못 견뎌서 하루하루 뛰어서 했습니다. 이틀 뛰어서 했습니다. 아까 사람 죽는다고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루 뛰어서 하고 이틀도 뛰어서 하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와서 귀신 쫓아내면 또 들어오면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이렇게 말 그대로 혈투를 했습니다. 그래 책에 쓰기를 300일 혈투를 했다고 내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얼마를 했냐? 걷잡아서 300일 동안을 그 귀신과 혈투를 했다고요. 왜 내가 소망을 가졌냐 하면은 첫날부터 피가 다 멈췄기 때문에. 그러냐면 밥은 먹고 그건 나이죠. 물론 죽도 먹고 밥도 조금씩 먹었지만 피가 딱 멈췄기 때문에 하하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300일 동안 그 1년 동안을 그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안수하면서 그 귀신과 혈투를 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날만 얘기합니다. 그날 나가려고 그랬던가 봐. 그렇게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데 토하는데요. 배설물까지 다 토해요. 그날 예배를 못 드리고 막 그냥 신음을 하고 눈 동자가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오더니 아직 예배도 안 드렸는데 와서 제일 첫 번에 질렀던 이 자리를 탁 질르니까요. 연탄집게 불 팍 불 댕 걸로 그대로 질러본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3초만 떠났는데 어렵죠? 3초? 1분? 2분? 5분? 10분? 그러면 발로 차버리고 또 와서 손대고 있고 손만 대면은 못 견딘다고요. 연탄찌개로 찔러본 같이 발로 또 차버리고 억수로 막 발로 차버리고 많이 맞았어요. 어? 나도 모르게 그러고 와서 또 지르고 또 지르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딱 20분 딱 되니까 내가 툭 떨어져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 잠이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죽었네 죽었네. 아이고 죽었냐 죽었냐. 그래 나보고 그런 줄 알고 딱 일어나죠. 아 어머니 나 괜찮아요. 딱 빨딱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아 저거 좀 말하죠. 집사님이 저 꼭 죽은 것 같다 그랬더니 벗금을 이만큼 내가지고요. 아주 말이 아니더라고요. 눈동자가 휙 돌아가지고 그래가 전부 기도하고 전부 찬송하고 물수건 우리 집사람이 올려주고 그래가지고서는 꾸물꾸물 일어나가서 그날 내 생각으로는 죽으면 나도 검찰에 가서 조사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응급실에 모시고 가라고 했더니 집에다 바래다 달라고 그래요. 집에다 바래다 달라고. 내가 11년 동안 귀신을 쫓아냈지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센 귀신, 악귀신은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로 집에다 모시다 주고 나는데 30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나보고 전화 받으라고 하더니 그 전화를 받았더니 하나님 계시가 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계시요? 남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코브라 있죠. 이런 거. 독사. 큰 독사가 내 방에서 나와가지고 방문은 들어가지 못하고 문고리에다 탁 머리에다 걸고 독을 뿌리는데 그리고 독을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큰 코브라가 비틀비틀 해가지고 이제 매가 다 빠져가지고 빨리 기도하십시오. 자지 말고 무릎을 꿇고 이 약한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고 좀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고 전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나는 하도 탈진이 돼가지고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딱 잠이 들었는데 세 사람이 큰 사람이 허리띠를 메고 무쇠 지팡이를 가지고 세 사람이 왔더라고요. 누구십니까? 어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천사라고. 아 그러더니 아무 소리 않고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저거 좀 보라고 그래요. 그래 손가락질을 봤더니 우리 대문이 열려있고 큰 차가 추럭이 하나 와있습니다. 아 옆에 봤더니요 앞으로 묶었대요. 이렇게
열 사람씩 석주를 묶어놨더라고요. 이런데 이런데 막 터져가지고 내가 그때 생각으로는 저런 소리 내 속에 있었구나. 저런 악귀신들이 내 속에 있었구나. 폐잔병들이 완전히 묶어가지고. 그런데 제일 앞에 놈은 구멍이 이만하 떨어져가지고 왕막이. 이만하 떨어져가지고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데 옆에 놈이 딱 미고 있는데 다리까지 막 피가 흘러내려. 그래가 천사들이 우리 이제 간다고. 그러고서는 대문을 닫고 나가기에 내가 하도 희한해서 백돌 딱 짚고서는 넘어다 봤습니다. 넘어다 봤더니 그 한 제일 키가 큰 가운데 사람이 휴갑을 확 불대요. 올라타! 그랬더니 전부 올라타더만. 근데 앞에 있는 왕마이가 안 올라탄 거요. 둘이 붙었어. 그 천사하고. 하, 그랬더니 와서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으로 그저 모세 지팡이로 대가리를 탁 쳐본대요. 그랬더니 올라타대요. 올라타서 전부 다 떠나갔으니 귀신 일당이 다 떠났습니다. 자, 귀신 떠났으면 내가 일어나야 할 거 아니오. 일어나서 내가 밥 먹고 기력을 차려야 할 거 아니오. 아니더라는 거예요. 산을 넘었더니 보다도 더 큰 태산 줄령이 가로놓 있고 강을 건넜더니 보다도 긴 강이 내 앞에 가로놓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 들 때는 화장실도 가고 내가 거리도 걸어다니고 했지만 귀신 딱 나간 뒤에는 다리에 맥이 딱 빠져가지고 그대 주저앉아서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때 한약방이 우리 집 옆에가 아니고 어디서 한약방을 좀 불러와가지고 집 맥을 딱 가방 들고 도로 가버렸어. 틀렸다고 말이에요. 그래 우리 어머니도 맥을 짚어보더니 이미 틀렸다. 그래 그 집사님 또 불러왔지요. 또 귀신이 들었나 하고서는 전부 다 짚어봤더니 숙박구가 하나도 없이 귀신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말하기를, 나 친구 한양병원에 박정치한테 전화해가지고 유명한 내과 과장 그 기박사전 만나게 해다오. 내가 이대로 죽어갈 수는 없어. 너무 억울해. 소화기관 진찰하고 죽어야겠단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한양병원. 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서 바로 후리패스로 바로 들어가서 기박사한테 말하기를, 박사님 내가 몸에 병이 없다는데 이렇게 말랐습니다. 소화기관만 진찰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보시오, 병이 없으면 그렇게 말라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여기가 병원인데. 그러고 CT에 누우라고 그래요. CT에 딱 누웠더니 CT에 누우면 의사들이 뭐 가지고 와요? 청진기 끼고 오죠. 청진기를 안 끼고 그분은 손으로 때려봐서 간이 나쁘다, 비장이 나쁘다, 유가 나쁘다. 때려봐서 촉각으로 아는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와 탁탁 쳐보더니 이미 틀렸어. 이미 끝났어. 그래. 왜요? 그랬더니 간이 몽땅 다 굳어버렸습니다. 그래. 아니 나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요. 잔소리 말고 빨리 저 초음파실에 들어가 봐요. 빨리 찍어요. 동의원서 찍고 피검사하고 초음파를 찍어야 되거든. 근데 그거 찍기 전에 바로 초음파실에 들어가서 초음파 촬영사가 탁 스위치를 딱 넣더니 한숨을 쉬면서, 아니 어디 갔다 이제 왔습니까? 어디 돌아다니다 이제 왔습니까? 술을 얼마나 자셨습니까? 담배를 얼마나 피웠습니까? 아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안 가르쳐줘요. 주치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 문외한이 내가 보더라도 포도소인처럼 간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딱 떨어져 있어. 그럼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이리 찍고 저리 찍고 16장을 찍어가지고 판독 과장한테 넘어갑니다. 자료가. 그래 나가 가서 유리창 너머로 가만히 넘어다 봤더니 판독 과장이 딱딱 찍어가지고 딱 판독을 하더니 엑스사 해가지고서는 기박사한테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김동훈 씨 가족 계세요? 들어오십시오. 그럽니다. 내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박사님 내가 되게 알겠는데요. 저한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래도 병이 없어요. 어디 돌아다니다 있냐 왔습니까? 딱 나는 한마디만 한 거예요. 현대 어로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집에 가 쉬십시오. 그래 그 말 한마디 듣고 나는 한양병원에 뒤에 나와가지고 그 담에 앉아가지고 울었습니다. 그러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막 궁글러버렸어요. 궁글러면서 막 도레벨을 쳤더니 2층에서 우리 아들이 내려다보고, 아니 아버지 뭐요? 무슨 병인데 이래요? 빨리 집에 가자. 집에 와서 한바탕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래 친구한테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병이야 좀 차도 좀 보고 나한테 전화 좀 해라 했더니, 여러분 참고로 알아놓으십시오. 악성 강 경화증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더만. 여러분 경화증 흔히 사람 많지 않아요. 그거는 세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악성 강 경화증은
간이 몽땅 굳어가지고 포도새처럼 굳어가지고 딱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현대의학상으로는 한 번 다 굳어버린 피는 재생이 안 된다는 것이 현대의학설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닷새 안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간은 피를 생산하는 생산공장이요, 노폐물을 걸러내는 화학공장입니다. 이거 못하면 사람이 살아요? 못 삽니다. 여러분, 암병은 6개월 사면서 모든 걸 정리하고 가지만은 이거는 그런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 그 친구가 나를 위로하면서 죽게 하겠나? 좋은 일이 있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악성 간경화증이니까 그렇게 알고 입원하라고 해서 또 입원하러 갔다가 입원했다가 돌아 나왔습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울든지 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닷새 산다는 시한 선고를 받고 나왔습니다. 자, 닷새 동안 저를 못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도했지요. 딱 기도가 한 줄이요. 하나님, 임종의 고통 없이 오늘 해전에 거둬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갈래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하루가 딱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데 박영문 성도라고 있어서 지금은 장로 됐지만 여기도 왔었다고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시기로. 그분이 그때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그 간증 듣고 죽겠노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미아리 교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렇게 간증하는데 가슴에 싹싹 부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 박영문 성도 불러가지고 안수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떠듬떠듬 했지만은 내 몸이 불덩어리 같이 올라옵니다.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그래, 테이프를 한 100여 개를 내가 다 인쇄해가지고 내가 죽은 뒤에도 특수전도하라고 집에다 맡겨놓고 그 뒷날 또 가서 간증한 데 가서 또 간증 듣고 기도받았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는 울산 가기 때문에 나 못 가지 않아요. 아, 그랬더니 닷새 안에 죽는다는 김동일이가 죽지 않고 일주일, 열흘, 보름, 뭐 한 달 돼도 안 죽어. 어? 그런데 그 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비서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김동일 집사님 집에, 집사 집에 가서 예배 드리러 온다. 신방 간다. 그때 참 야속하더만. 진직 좀 오시지 세상에. 다 끝나는데 왜 와? 진직 좀 오지. 여러분, 우리는 70만이니까요. 장관도 못 해줘요. 그것도 전두환 대통령이 청와대 불러서 거기 들렸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목사님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했더니 딱 시간 맞춰가지고 교무국장, 어? 또 부목사님, 우리 목사님, 테레비하고 전부 다 왔습니다. 그래, 중국동에 사람이 많이 모아가지고요. 조영기 목사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 우리 방에서 우리 가족만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루 위에 밖에 전부 다 이렇게 있고. 그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5분 동안 말씀하시고 그러고 기도하시다가 아,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무릎을 탁 꿇더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중지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누구하고 자꾸 대화를 하더란 말이야. 그래, 왜 저런가 했더니 기도를 딱 끝마치고서는 내가 손을 잡더니 김동일 씨 수지 맞았네. 안 죽어 안 죽어 그래요. 왜요 했더니 지금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네 눈물을 닦아주고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꼭 저 뒤에 아멘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네. 그분은 은혜 안 받냐면 갑절로 받아요. 그래도 끝까지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나갈 때는요, 아니 은혜 받았습니까?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거 돈 안 들어간 건데 좀 했으면 좋은데. 그래, 나는 그때 말하기를 아,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위로하려고 그러셨구나. 왜? 현대의학으로는 간이 다 굳어져 버리면 그 세포가 재생이 안 된다는 것이 현대의학인데 무슨 소리요? 내 속으로. 아, 위로하려고 그러셨겠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믿으라고. 아, 믿어야지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줍니다. 어떻게 확인을 시켜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멀어서 못 가고 동네 영광교회라고 있죠? 영광교회 거의 밤 새벽 기도 가는데 그때야말로 전자시계를 봤더니 정확히 3시 38분이면 얼마나 오밤중이야. 그래, 우리 집사람 가서 뒤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오늘 바로 치료함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렇게 허언해지면서
누가 이렇게 와서 성경 교구에 봉투 하나를 얹어주더라고요. 하얀 봉투를. 그래, 그 봉투에다가 글쎄 두 자를 크게 써주더라고. 성공. 그러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참 있다가 그 계시가 사그라지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그래. 여러 가지 계시가 올 수가 있지만은 당신은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절대 당신 염려 없다고. 아니 다 간이 굳으면 간이 굳었는데 어때? 간이 문제요. 간이 나사로는 5일 됐으면 5장이 다 썩어져서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기도하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난 그때부터 내 속으로 막 시인했습니다. 내 나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치료함 받았습니다. 나는 치료함 받았습니다. 막 그러고 나는 독생성자의 피값을 치르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막 내가 시인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죽 먹고 밥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후유증이 길었습니다. 얼마나 길었냐면 7, 8개월 동안 가대요. 그러면서 체중이 올라오고 너무너무나 이렇게 얼굴도 화색이 확 나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가기가 무섭더라고요. 또 딴 소리 하면 어떡해요. 그래 안 가고 우리 집사람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고 있다가 하루는 8개월 후에 내가 병원을 갔습니다. 아주 그냥 속신하게 확실히 알고자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딱 갔더니 그때는 김 박사는 미국의 교황교수로 가고 안 계시고 다른 내과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 간만 집중적으로 체크해달라고 했더니 체크를 다 하고 내일 오라고 그랬더. 그날 밤에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제가. 그래 그날 갔더니 전부 이렇게 집어넣고 깨끗합니다 그래요. 항체까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 그때야 내가 입을 열고 8개월 전에 내가 악성간경화증으로 내가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어지징했지요 우리. 아니 여보 기박사가 했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차들 막 차들입니다 필름을. 그런데 악성간경화증은 암 상기하고 악성간경화증은 거기도 영안실에 다 던져버려 다 태아울 거 없어요. 그래 판독과장에게 사본이 하나 있어가지고 딱 갖다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레이 먹었습니까? 미나리 먹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레이 먹고 나왔죠. 뭐 먹었습니까? 이거는 우리 의학계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이건 너무나 희한하다고 말이에요. 왜? 판독과장에게 그 사본이 있으니까요. 완전히 굳어져 버렸는데 왜 살았냐? 김동일이가. 그래 이 사람이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학계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 나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 믿고 축복받고 나는 낫습니다 그랬더니 아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어리석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낫으니 그렇게 아쉽죠 그랬더니 아니 아니요 지금 학교에 보고 진료부장한테 갑시다 막 가자는 거예요. 탁 부딪히고 그냥 집에 와버렸습니다. 그때 나중에 직장원도 전화가 왔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사세밖에 살지 못하는 김동일이가 살아가지고 8년 동안을 이 복음을 들고 전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간증은 말할 것 없고 지금 간증은 바빠서 못 갑니다. 지금 일반 집회를 수없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 복음을 들고 전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갈 것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해드립니다.